안녕하세요. 영아쌤입니다. 오늘은 종이컵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을 꽃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먼저 종이컵에 이거 흰색 테두리를 잘랐어요. 왜냐면 자를 때, 모양을 내서 자를 때 이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고, 그리고 지금 6등분해서 잘랐어요. 6등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렸어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저는 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오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보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동그란 꽃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위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꽃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자, 다시 이렇게 모아서, 코스모스나 가을꽃들에 또 파란색 꽃도 있으니까 파란색 종이컵도 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잘 잡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똑같은 꽃들이 쉽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꽃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여기 하드마켓도 필요해요. 그래서 영화들이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나 끼적이기를 해서 표현하면 좋겠죠? 그리고 뒷면은 글루건으로 테이프나 좀 강력한 걸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하드바 막대를 쓰려고 했는데, 저희 아직 영아 중에 저희 반좀 월반한 아이 중에 좀 어려가지고 어린 영아가 있어서 혹시 입에 놓고 하다가 목에 찔릴까봐 가는 작은 하드막대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꽃이 완성이 되었어요. 꽃 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놀이할 거냐면요, 벽돌 블럭에 여기 선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놀이할 거예요. 영화들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화들과 소근육 발달도 시키고, 우리 재밌는 가을꽃도 만들어 보면서 그렇게 놀이할 계획이에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안녕.